둔산동 동화책입니다. 이제 Q20번 하는데요. 이제 학습법에서 이제 학습 구간에서 가장 오르기 힘든 구간이 이제 3등급에서 2등급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3등급에서 2등급을 된다는 이유는 이 직어국에서 이제 인서울을 할수 있다는 거니까 인서울로 들어가기 위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인서울 목표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이제 양질의 법칙, 즉 양이 질적인 학습의 변화로 되려면 양으로 똑같이 열심히 하거든요. 야자도 하고. 질적은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게 유형 파악입니다. 유형 파악. 그게 시험 공부,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려면 시험의 유형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 유형을 마스터를 해야 양에서 질적인 공부로 전환이 됩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어떤 그 양이 많은데, 양을, 유형을 이때부터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거를 마스터해서 실수를 줄여고, 줄여가고, 이렇게 보시면 어떤 수특 수완에 관련된 책자들도 다 끝내고, 이렇게 인강 같은 거 보면 문제풀이 완료 후 부분 시청을 하죠. 그러니까 교재를 본 다음에 부분 시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유형을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 교재를 다 보고 모르는 부분, 시험 나오는 유형만 집중하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부분 시청을 하고 예습 복습 하던 거는 이제 정리도 하고 이렇게 심화된 문제를 변형 문제까지 풀기 시작하고 이제 어떤 질적인 변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인서울 정보로 등급을 돌파를 하고 기출 유형을 이제 목차로 전체로 조망하면서 그 전체 앞부분, 제일 마무리 부분, 시작과 끝부분이 이제 정리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시 방법을 뭐 대입 논술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전문 과외를 하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과외가 제일 활성화되는 부분이 이렇게 2등급 학생들이에요. 2등급에서 1등급 가면 인서울 하니까. 수능 문제 유형을 완전히 파악하려면 5회독에서 7회독 정도, 5회독에서 7회독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 되고, 이렇게 수능 문제 유형을 넘어서 이제 이걸 마스터 단계까지 돼야 되고, 그러면 뭐 기출, 뭐 어떤 거, 뭐 국어 같은 경우나 뭐 과목마다 다르지만, 한 7회독 정도는 기출, 3회독, 7회독이라 했는데, 한 7회독 정도는 완성을 해야죠. 그래서 7회독 정도가 끝나야 1등급에 접어들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는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양에서 질적인 변환이 유형 마스터로 되어야만이 이 3등급에서 2등급이 되고 그래야 인서울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출 문제를 통달했느냐가 이렇게 2등급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저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검고 만점을 봐줘도 한 2.5등급 정도 수준이고요. 어쨌든 이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을 때이 시간이 모자라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죠? 공부법 보면 이 집중력을 키워서 이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10회독을 하더라도 그죠? 충분히 할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내고 이런 유형들을 파악했으면 유형들을 완전히 마스터해서 심화 문제까지 이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발생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책을 보다가 이제 이렇게 일품 1등급 만들기 블랙라벨 같은 책들을 도전하기 시작을 해야 나중에 1등급의 여력이 생기거든요. 고난도 인강이나. 그러니까 3등급에서 2등급은 양이 질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유형을 마스터해야 됩니다. 동화쌤입니다.